왕 애청자이신 12마리 공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제가 보내드린 건데요. 네. 블랙박스 화질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화질 괜찮습니까? 예. 가보겠습니다. 가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정상적으로 잘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야? 뭐 굴러왔어? 사람들이 굴러왔어? 왜 덤블링 한 거야? 뭐야? 아, 전동 킥보드 이든. 근데 왜 넘어진 거야? 왜 넘어졌어? 왜? 여기서요? 잘 가다가 건너편도 좀 신경 쓰면서 가시는데 여기 건너편도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렇게 차가 밀렸을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있어서 건너편도 좀 보신대요. 요거 딱 지나자마자 여기에 머리가 살짝 보이더래요. 아, 누가 자전거 타고 오나? 그래, 자전거 타고 혹시 여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니까 쑥 튀어나올지도 몰라. 원래 자전거 횡단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자전거 횡단도 없으면 끌고 가야 되죠? 근데도 혹시 툭 튀어나올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바로 얹고 혹시 보이면 멈추려고 딱 하는데,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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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옆에 오토바이. 어떤 사고일까요? 아, 오토바이가 갓길로 오고 있었나요? 그런데 인도 쪽에서 전동킥보다 뚝뚝 달려 들어온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거기는 왕복 2차로, 아니죠. 왕복 4차로 도로예요. 12마리 공장님께서 사진을, 아니, 그림을 엄청 잘 그렸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여기서요, 오토바이가, 여기 주차된 차가 있고 2차로에, 1차로엔 차들이 쭉 밀려 있고요.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킥보드 이렇게 해서 이게 뿅! 그래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림 참잘 그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이번 사고 누가 더 잘못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보행자는 안 보이네. 그냥 딱 가면 되겠지 하면서 오는데, 이때 저기서 킥보드 꽝. 허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져 계셨다는데요. 쓰러져 있었고, 저 전동킥보드는 금방 일어나서 갔고요. 오토바이 운전자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었대요. 오토바이 운전자 크게 안 다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든 전동킥보드든 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 갑자기 퍽 걷는 것도 잘못이고요. 오토바이가 또 혹시 애들이 뛰어날지도 모르는데, 근데 조심하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다. 반반이다. 투표 시작. 뺑소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일 때 뺑소니가 적용되고요. 자전거는 그냥 도망가도 뺑소니가 아니죠. 개인용 이동장치가 이제 자전거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그냥 갔다 하더라도 뺑소니는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고 미조치는 또 별개 문제죠. 제가 말씀드린 뺑소니는 특가법상의 뺑소니를 말하는 거고요. 12마리 공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보겠습니다. 예, 주차된 차를 서로 못 보고 지날 때 사고 난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 따로, 자전거 횡단도는 따로 없고요. 그래도 횡단보도가 있고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가 있고 정선도 있는데, 조심하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60, 킥보드 40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12마리 공장님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더 많네요. 네, 여러분들은 96%가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됐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은 한 표, 2%. 50대 50이다가 한 분, 2%. 2%.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됐다 2%, 반반이다 2%,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됐다가 96%입니다. 이거는 속도가 포인트겠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한 소리 좀 속도를 좀 줄였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일시정지선은요, 일시정지선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 멈추라는 거죠. 저와 같이 전동킥보드 갑자기 쑥 튀어나오는 거, 그거를 위한 일시정지선은 아닙니다. 12마리 공장님께서는 그래도 오토바이가 저도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이시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고요. 이것은 두 차의 속도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전동킥보드가 차지요, 차. 보행자의 차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으면 그쪽으로 전동킥보드 타고 건너갈 수 있지만 자전거 횡단도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전동킥보드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슉 지나가면 차가 갑자기 휙 횡단.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런 사고일 때 전동킥보드를 가해 차량으로 지정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차의 속도를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 50에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이냐? 시청자 투표는 전동킥보드. 니네가 잘못했어, 니네가! 니네가! 어? 저 오토바이 운전자, 저 니들이 치료비 대줘야 돼!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그냥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업무 중에 배달 중이었다든가 출퇴근 중이었으면은 그러면 산재 처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오토바이는 자손보험이 없잖아요. 이 블랙박스 이 정도면 화질 좋죠?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블랙박스가 나올 거랍니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요. 7월 1일부터 이렇게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지네 시스템인데요. 아이고, 좀 이게 딱 떠야 되는데 얼추 나왔다. 드림하이에서 초특급 콜라보 에디션이 나온답니다. 7월 1일부터 출시되는데요. 6월 20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이랍니다.